네, 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납세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개선해야겠죠. 청주 기업인들과 과세 당국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청주로 초청해 세무 개선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먼저 R&D 인력의 급여는 비용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지만 이들의 퇴직금은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연간 퇴직금에 대해서 R&D 세액 공제를 허용하도록 세액금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법적인 필요하다는 게 있어요. 충분히 신청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인들은 안전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적용 확대 등 다섯 가지를 콕 찍어 건의했고 대전청은 개선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두영 회장은 미중 무역 분쟁과 내수 부진 등 기업들이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기업 친화적인 세무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최저임금과 근로 시간 단축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동신 청장은 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기업인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관영을 함께 책임진 서로의 파트너라는 저희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어떤 애로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고령의 기업인이 가업 승계를 하려 해도 상속 공제 사후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은 현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CJ 뉴스 조상우입니다.